네, 반갑습니다. 케이피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 22번째 시간이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제 사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서 노출을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촬영했을 때 노출이 뭐 이렇게 오버가 됐다, 적정이 됐다, 부족으로 찍혔다라는 거를 우리가 촬영하자마자 액정을 보고서 이제 판별을 하지 않습니까? 판독을. 그런데 이제 너무 맑은 날, 태양빛 밑에서는 이제 액정이 잘안 보이잖아요. 또는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불러들였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밝다든지 칼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컴퓨터가 이렇게 어둡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노출이 과다인지 부족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과학적인 수치상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진상의 이미지 갖고 판독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의 노출 분포도를 보고서 판별을 하는 거죠. 노출 과부족을. 그래서 요즘 모든 카메라들의 액정에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볼수 있게 해놓았죠. 그래서 캡처원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이 노출 평가라는 절대적인 이 노출계처럼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서 원본 RAW에 대해서 그 노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원에서 좀더 제가 쉽게 이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이것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자, 마우스로 이 아이콘을 빼가지고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원에서는 노출의 히스토그램이라는 게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밖으로 빼서 한눈에 제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아이고, 노출이 아니에요. 노출은 다시. 레벨에서 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여주죠. 그리고 커브에서도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한 자리에 이렇게 붙인 거는 여러분들 제공되는 KPS에 제공되는 이 매뉴얼을 살펴보면은 이 각각의 이 히스토그램이 똑같이 보이지만 약간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이제 레벨과 커브와 이 히스토그램에서 ICC 프로파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매개 변수를 모두 포함해주냐, 이분은 제외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노출의 분포도가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만약에 노출이 과다되면은 이런 식으로 과다가 됐단 말이죠. 촬영이. 지금 제가 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반응이 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족이었을 때 다시 오버였을 때 지금 히스토그램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노출 평가는 이미 찍힌 이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초록색 범위 안에 있을 때 이제 적정 노출인데 이제 노출의 분포도가 골고루 이 사진에 대해서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사진이 이제 오버되거나 부족됐을 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으로 촬영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호리존트가 이제 하얀 배경이 약간의 회색이고 피부톤이 약간 이제 어둡게 보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분포도가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잘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노출을 올리면은 히스토그램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또는 낮추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랬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우리가 섀도우만 올린다 그랬을 때 히스토그램이 크게 움직이지 않죠. 전체적인 노출의 균형은 잡히면서 섀도우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톤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HDR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매뉴얼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노출이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거 이제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히스토그램의 0에서 255 안에서 최대한 오른쪽 벽에 가깝게 촬영 당시부터 지금은 이건 촬영해서 이만큼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촬영 당시부터 이렇게 노출이 분포되어 있게 촬영하면은 이론적으로 요거를 ETTR, Exposure to the Right.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노출을 오른쪽에 최대한 가깝게 찍으라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풍부한 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이라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둡게 찍고 섀도우를 올려주는 방법을 썼는데, ETTI로는 반대로 노출 오버를 최대한 피하면서 노출 경고를 켜놓고서 이렇게 오버가 되는 거를 최대한 피하면서 최대한 오른쪽 벽에 가깝게 찍으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장점은 지금 이 이미지와 같이 부족해서 섀도우를 올렸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좀 약간 더 밝게 화이트 오버홀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오버가 돼 버리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ETTR 촬영을 했을 때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섀도우의 노이즈를 억제를 하면서 이 RGB가 정확한 RGB 분포도를, 그러니까 컬러가 틀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ETTR 이론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진의 분야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굳이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로우키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런 하이키 사진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사진이 각각 의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이론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사진광학과 이 디지털 사진의 이론에서 이 이론을 알고서 접근하는 것과 모른 채로 우연의 이치를 얻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흔히 소위 말하는 쨍한 사진 또는 뭐 정확한 RGB 표현 그리고 노이즈 없고 산뜻한 사진을 추구한다면은 이런 이론들을 주제하고서 사진의 촬영에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PS 박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